손흥수 씨도 예. 예. 자, 선물을 저 솔직히 해서 오랜만에 명수형 어? 와. 한 번에 이게 뭐 반전이 있네. 아,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할 줄 알아. 그러니까. 예, 사실 애증이네, 애증. 진짜로 저 딱 신입 때 박수홍 선배를 만나기 전부터 저를 캐치해서 계속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력이 지금 또 MBC에서 또 개그맨이 되신 두 분이시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예, 제가 명수 형님한테 신나다. 진짜 야, 내가 안 받아도 좋다. 예. 내가 안 받아도 좋아. 아, 이거 뭐 상품권인가 보다. 상품권이야. 야, 어려울 텐데 뭐 이런 거 가져왔어. 아니, 아닙니다. 진짜, 진짜 상품권이야? 아니,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넣어줘. 어? 진짜? 아니, 뭐, 진짜. 돈이 애매한데, 예. 근데? 5만원짜리. 5만 원. 이거 뭐야? 3만 5천원입니다. 왜 3만 5천원이지? 어? 왜 3만 5천원? 왜냐면, 아니, 김영란법하고 상관없이. 사실은 제가 그 경조사도 양성이 경조사를 뭐 한 8년 이상을 다 챙겼어요. 아, 그래, 맞아요, 맞아요. 아니, 제일 친했으니까. 근데 저희 친형이 어허. 결혼을 이제 헤어지고 친형 형님 그 저희 친형 결혼하는데 한번 그 와달라 뭐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인을 받달라는 것도 아니다 평생만 예 네. 네. 그때 형님이 연예인한테 그런 거 부탁하는 게 아니다라고 정말 싫어 근데 참석을 해달라는데 정말 싫어 아니 이거는 정말 아, 와서 좀 풀어달라는데 뭐. 지금 이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아니 정말로 원래 그 범죄 용어상 피해자는 기억을 하는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붙여오냐 뭐 여기 나 왜 이랬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. 야 너도 내 결혼식 안 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군대 있었거든요 기사하자 김형씨 아니 이거는 좀 듣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저 친구가 저 정말 형님이 좀 미안했는지 갑자기 전화 와갖고 생일 선물 사주겠다고 동대문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운동장 주변에 옛날에 간이로 아니 맞아요 맞아요 간이 다 있어요 거울 딱 가는데 도는데 갑자기 명수를 딱 멈추더니 야 헌수야 이건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3만 5천원짜리 어디다 써 있잖아요 그걸 사주고 그로 10년을 생생을 내는 겁니다 아. 이미테이션이요? 네 그래서 3만 5천원 돌려준 거예요? 주고 이제 끝내자고 정말 차라리 그거 내가 네, 예, 쿨하게 예, 넘어가겠습니다. 나도 되게 많이 심겨줬는데. 헌수가 남자네.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. 아, 그건 안 돼. 다른 건 아니고. 아, 근데 정말. 선수는 진짜 제 말을 이렇게 했지만 너무 친했어요. 근데 그럼요. 일방적으로. 아니, 선수 씨도 재밌게 뭐 에피소드. 선수는 진짜 제 말을 이렇게 했지만 너무 친했어요. 그럼요. 일방적으로. 아니, 선수 씨도 재밌게 뭐 에피소드. 근데 이제 빨리 넘어가려고 칭찬을 계속 했어요. 좋아, 알아. 그러니까. 헌수야! 헌수가 남자네.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. 남자야! 헌수가 남자야. 왜 선수님이 다시 유창으로 해야 돼? 물론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되지만요. 쓸데없이 늘어지면 이게 지시거든요. 맞아요. 지시거든요. 엄지척하세요, 엄지척.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실시간 네. 검색어 1위 요즘에 그렇죠, 그렇죠. 또 화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연관 검색어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관 검색어 중요하다 네. 노트북이에요 오. 노트북이에요 오. 초청감 시스템이었고 아 엄연경 네. 어, 뭐예요? 제가 먼저 김용만 씨를 쳐볼게요 네 아, 김용만 예. 야 진짜 K-O만 같다 허리야 허리 안정환 씨랑 정현동 씨 나오고 지석진 씨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뭐요? 출연 정지 형 씨 저희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아 그럼요 김수영 씨 뭐가 있나요? 김수영 씨는 아 배터리가 이게 보니까 이걸로 충전이 가능해서요. 충분한 충전하고 아, 그걸로... 바로 다시 검색을 하고 야, 놀랐다. 네. 아 지금 시트콤도 해요? 김수영 씨 뭐가 있나요? 김수영 씨는 모발 이식 아 벌써 이거 얘기가 됐나 봐요. 네, 모발 이식. 수드래곤 없나요? 수드래곤 있어야 되는데. 수드래곤. 아, 네, 수드래곤 있고. 검색어에 그거 하나 제가 올릴게요. 그 네. 김수영 미리북 사건. 미리북. 도전하시는 게 좀 센데요? 약간 무섭죠. 네. 미리북이라는 게 또 이게 네. 김수영 씨랑 또 어울리지 않습니까? 네. 이미지가. 예전에 그래요. 이제 저 박수홍 씨가 기획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감자꿀 이렇게 뭉친 거거든요. 그래요. 형 이렇게 해서 우리 앨범 하나 내자 캐롤 앨범에서 감자꿀이라는 이름이 됐고 우리
서태지 아이들처럼 우리도 잠정은퇴하고 한번 미국 갔다 오자라고 하고 계획을 잡은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왜냐면 김영만 씨가 그렇죠. 그 당시에 너무 잘 나가다가 폭사를 당했어요, 사실은. 네. 뭐 그 당시에는 방송이 전성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타 방송사를 갈 수도 없고 맞아. 여기서 시키는 방송은 교양이든 어쩔 수 없이 그렇죠. 옷을 풀어도 다 해야 돼. 근데 11개를 진짜 안 된 게 아니에요? 정말 11개를 했어. 신인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 시킨 거래.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아니 국정하고 이정하고 나하고 다 흥분해 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혹사당하면서 하지 말자고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. 이제 나중에는 그 감자골 4인방 무슨 뭐 방송을 그만둔다, 뭐 은퇴한다. 부터 시작해서 그때 좀 일이 좀 상당히 컸어요. 일이 좀 커졌어요. 네. MBC로 이적하면서 뭐 불화설, 영구 제명 뭐 이런 것도 맞아요. 나오고 어찌됐건 뭐 야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가자. 어차피 뭐 유학을 좀 가기로 했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갔다 오자라고 하고 박수홍 씨는 다 조각을 해놓고 본인은 군대를 갔어요. 그죠. 나는 왜냐면 아 미국 못 가서 군대 갔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을 못 가더라고요. 알아보니까 예, 예. 그래요. 그래서 아무튼. 그럼 우리 셋이라도 가자 해서 김국진 씨하고 저하고는 갔어요. 근데 김수용 씨가 안 오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된 거냐 연락했더니 자기는 서류가 통과가 안 된대요. 미국 대사관에서.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의심을 했어요. 네. 얘가 오기 싫은가 보다. 핑계대나 보다. 핑계대나 보다. 얘는 방송을 지금 더 하고 싶어 하나 보다. 그래서 알았어 그러게 우리가 먼저 갈게 하고 갔죠. 근데 국제전화 왔는데 야 수용아 웬일이야 그랬더니 야 이거 밴쿠버인데 내일 나 미륵국 한다. 아니 미륵국을 왜? 그 당시 그 미륵국으로 고민하던 당시에 사진을 저희가 지금 입수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저한테 저 사진을 보내준 거죠. 네, 저게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나를 믿어라 하면서 저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. 아니 근데 인스타그램 네, 밴쿠버 조선이라는 그 신문을 보면서 나 밴쿠버에 왔다. 나 진짜 밴쿠버에 왔다.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. 그러네.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. 네. 야 어떻게 들어오는데? 야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이 이때.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다가 오비를 내. 오비를 내면은 공을 주스로 가면은 거기 또 미국 땅이래요. 아, 그게 한 가지. 안 걸리면 걸어가고. 안 걸리면 걸어가고. 걸리면 오비 난 거고. 오비 나서 공 주스 오고. 아, 골프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네. 미국과 캐나다가 걸려 있는데 가서 사전 답사를 해봤대요. 근데 가서 보니까 오비를 내는데 가서 보니까 절벽이더래요. 공을 주스로는 가겠대, 어떻게. 올라를 못 가겠네, 미국이.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막 동물 뼈들이 있어요. 아, 또 애매했습니다. 진짜 레전드 재밌어. 동물 뼈. 동물은 안 죽지. 비밀한 옷이야. 진짜 일부러 깔아놓은 게 있어. 이거는 포기하고 친구랑 상의를 했죠. 야,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아, 나이아라 폭포 이제 떨어지든가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물어봐야 알아. 그거 물어봐야 합니까? 산 사람이 있으니까. 그다음이 멕시코 루트를 추천하더라고요. 멕시코 루트는 멕시코를 제가 가야 돼요. 캐나다에서 멕시코 가서 거기 마약 밀매단하고 같이 넘어가는데. 약간 멕시코 가다가 총기 사고가 있대요. 미국 그 총기 사고. 아, 당연하죠. 그쪽에 다 위험한 거죠. 네, 한 60%가 총기 사고가 나요. 사망 내지는 중경상. 네. 그래서 중상. 아, 중상. 그래서 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루트라. 그다음에 굉장히 싼 루트가 있더라고요. 1,000불짜리. 그 당시 한 100만 원 돈이었는데 아 이것도 멕시코에서 시작됩니다.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아, 뉴욕. 뉴욕까지 못 들어가고 뉴욕 그 앞쪽에서 떨어뜨려줘요. 그래서 떨구는 거다. 그러면 수영으로 아예 여신상까지 와. 거기까지만 하면 되네. 그만할게요. 그만 드릴게요. 아, 그래요? 그만 드릴게요. 아무튼 정말 알려주시는 분 같아요. 아, 정말 진짜. 이거는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.